안녕하세요. 난쟁이로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택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주문한 택배가 아니고 유튜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광고를 붙여야 되나? 유튜브에서 선물 보내줬는데 제가 얼마 전에 프로필 사진을 한번 찍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찍고 유튜브 무슨 강의를 찍었어요. 찍고 이제 유튜브에서 선물 하나 드리겠다고 이렇게 선물을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굳이 영상 안 찍어도 되지만 이게 또 컨텐츠 아닙니까? 제품을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뭐지? 일단은 유튜브 로고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전면이 이제 유리 아크릴인가? 유리인지 아크릴인지 헷갈립니다. 차가운 걸 보니까 유리지 않을까 일단 싶기는 한데 생긴 거 뭐지? 여기 뒤에 이제 문구 콜드 핫 오프 있고요. AC와 DC 중간에 있는데 중간에 뭐가 없어요. 이것도 오프겠죠? DC 어댑터를 꽂는 곳이 있고 AC 케이블을 꽂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케이블은 어디 있죠? 구성품이 없었는데 일단 그리고 쿨링팬 있고 콜드 하신 거 보니까 약간 냉장고랑 따뜻하게 데우는 그거를 동시에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AC, DC 둘 다 지원하는 건 특이하네요. 그리고 좌우측에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해서 이제 손잡이가 있고 환풍구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 아 근데 냄새가 뭔가 뭐가 더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 케이블도 있고요. 이건 차량용 어댑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각종 이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선물 같은 게 있으니까 뭐지? 음식은 아니겠죠? 약간 음식 그 아니에요? 유튜브 스티커 붙여놓고 싶고 뭐야? 카메라? 카메라가 들어있어요? 되는 카메라인가? 일단 열어볼게요. 근데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일회용 그 필름 카메라 있죠? 걔들이랑 막 작동하는 게 똑같은데 필름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닌가? 장난감 같은데? 왜냐면 인화가 될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전혀 뭐라 해야지 이렇게 찍으면은 찍혀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구멍? 근데 그런 구조물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냥 장난감인 것 같아요. 인스타 감성템 같은 장난감을 저한테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지만 전 이런 거를 나 뜰 데가 없어요. 항상 이 창고에 짱 박혀 있는데 한번 어디 전시를 해놔야겠습니다. 이런 거. 작동되는 건가? 필름을 주셨는데? 야 코닥 필름 35mm 컬러 프린트 필름. 아니 진짜 되는 거야? 두 통이나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필름을 넣었습니다. 야 이게 설명서가 없으니까 맞나 모르겠다. 이게 오 됐다. 찍히는 거 맞나? 찍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거 한 바퀴로 이렇게 감은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면 찍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프레시가 터지는 것도 아니고 배터리를 따로 넣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정신력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 수중에서 하는 그런 세트인가 봅니다. 필름 카메라 옛날 중학교 때 어릴 때 본 적이 있어요.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을 때 부모님이랑 있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전인가 그때 아마 필름 카메라를 썼을 텐데 저도 모릅니다. 작동 방법을 정확하게는 몰라요. 맞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 이제 스티커 설명서인가 이게? 안녕하세요 유튜브 코리아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코리아 채널은 좋은 컨텐츠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크리에이터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설명서인 줄 알았는데 이 종이에서 그 냄새가 나네요. 이 인쇄물인가? 이쪽에서 그 냄새가 나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티커 같습니다. 이 약간 인스타 감성으로 스티커를 여기 이제 덕지덕지 붙이는 노트북 같은 데다가 막 덕지덕지 붙이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감성 알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 약간 예술인의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이과이기 때문에 또 공대생 마인드가 또 박혀 있어서 약간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준 거는 충실히 하는 편. 그래서 여기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있는 거고 저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이게 중요한 거죠. 어댑터 구성품을 한번 보시면은 DC 같은 경우는 차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실 때라고 이게 DC 어댑터가 들어있는 거고 왜냐면 여기는 220V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DC랑 AC가 두 개가 있는 거구나. 여기 이제 AC 대충 뭐 꽂아가지고 220V 되고요. Thermo Electric Cooler and Warmer 입니다. 여기 이제 연결을 해보면 되겠지? AC죠? AC 콜드 여기 Warm 오 여기 불빛이 나오네. 키면 팬 돌아가서 소리가 좀 납니다. 과연 차가워지긴 하려나? 내용물이 대충 요 정도? 내가 음료를 하나를 갖고 와볼게요.
톡톡 유기농 약체 과일. 뭐를 넣으면? 안 들어. 넣으면 안 들어가요. 사이즈가 이거보다 작은데?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되고 안에 파는 뺄 수는 있게 돼 있네요. 네, 뺄 수는 있어가지고 조금 높은 맥주 뭐 이런 것도 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두 칸을 다 뜨면 이제 병맥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와트수로 봤을 때는 쿨러 월멀 그 12V DC로 했을 때는 쿨이 45W 월미 36W고요. 220V AC로 했을 때는 쿨이 50W 월미 45W입니다. KC 인증 받은 제품이고 제조년월이 21년 8월 딱 1년 전에 나왔던 제품이죠. 오! 시원해져요? 좀만 놔두고 나서 이게 내가 온도계를 안에 넣어볼게요. 온도계를 에어컨이 있는 방에 있던 온도계입니다. 지금 보면은 23.3도죠? 요거를 여기 안에 넣고 30분 있다가 제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 한 1시간 정도 지났고요. 온도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내가 아까 전에 잠깐 확인한다고 한번 열었었는데 지금은 13도로 찍혀있네요. 아까 잠깐 밥 먹으러 나온다고 열었었는데 열고 지금 문을 제대로 안 닫아놨었습니다. 근데 지금 13도 나오고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열어봤었을 때는 온도가 10도가 찍혀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 온도는 거의 10도까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도 조절 기능은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간이 음료 창고 정도나 간식 보관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삼성 펠티어 사용하는 미니 냉장고가 5도까지 내려가고 걔는 이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얘는 그냥 진짜 냉장고 여기에 이제 뜨끈뜨끈하네요. 팬 나온 데는 안 뜨끈뜨끈하고 여기 좌우랑 여기 약간 미지근?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냉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하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뭐 겨울에 편의점 따뜻한 데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공상버신 유자 그런 거 보관하는 용도로 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차가운 용도로 사용하는 거니 저 방은 이미 사용하는 게 있고 어차피 냉장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방에 얘를 둘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음료용으로 저는 아마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뭐 컨텐츠용으로 차박한다고 나중에 이제 차에 요거 꼽아가지고 가지고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저에게 선물해 주신 미니 냉장고 리뷰였습니다. 아, 감사하고요. 잘 쓰겠습니다. 카메라 사용법은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작동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솔직히 이대로 그냥 전심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인스타 감성.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윤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이거 왜 안 되냐 근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찍히는 게 아닌 것 같긴 해. 약간 장난감 같긴 한데. 냉장고만 잘 써봐야지.